기도해 주셔서 SWM, Silk Wave Mission이라고 합니다. SWM, 국제이사회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이 SWM은요, 고대 무역로죠. 요 실크로드, 요 인근에 있는 그 중동과 그 이슬람권들을 전문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선교 모임입니다.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이슬람 지역에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또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고 기도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여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 뭐 요르단 이러한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 대상입니다. 또 58명의 이슬람 지역 교회 개척자분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두 곳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회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터키에서 추방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평생 터키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아닌 1시간 거리인 조지아 바툼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이사진과 한국 이사진이 국제 이사회를 가진 겁니다. 매일마다 아침 예배와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터키와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계속 사례 발표를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최선 다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한 놀라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고요. 또 선교 전략 회의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인근에 개척을 한 이 교회들을 찾아가거나 교육기관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전략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SWM 이 선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SWM이 2013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이때 이 터키 지역에서 1,500명의 크리스천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터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요 지역이 딱 남아있었는데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 완전히 공략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1400몇 년도죠. 그리고 나서 그곳이 비잔티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슬람의 강력한 그러한 세력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 사도 바울 이래로 2000년이 됐어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손꼽을 정도 그냥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막 크리스찬들을 땡기고 한국에서도 성도님들이 각오해가지고 1,500명이 그 터키 땅에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열었다는 것, 뭐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 집회 이후에 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 이 돌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터키 교회에 힘과 용기가 생겼어요.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터키의 전역에 여기저기에다가 소수가 모이기는 하지만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쫙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네트워크를 이루고 교단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어둠이 구멍이 막 여기저기에서 뻥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터키 교회가요,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심지어는요 터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로 외국의 다른 중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에 그때는 앞으로 뭐 한 4년 후인가요? 그때는 7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연합 집회를 하자. 그래서 1차 그 1,500명 모였을 때는 이건 브레이크드루,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앞으로 올 그 연합 집회는 우리가 축복의 강수가 블레싱, 이게 흘러나가는 축복의 강수가 온 터키 땅을 적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 삼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들의 교회에서 한 40여 명 정도가 함께, 이사들이 한 30-4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이사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가 함께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그 연합집회 때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도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다. 그 기간을 성지순례 기간으로 삼자. 2027년이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성지순례로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먼저 그리스 가고, 이 사도바울 코스예요. 그리스를 가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고 마지막으로 터키로 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에소보 두사빌라, 이 에베소 뭐 서머나 두아디라 뭐 하여튼 이런 교회를 쫙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연합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멋지고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성지순례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중에서 2027년도에 저 따라가지고 같이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적금 들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뭉터기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작은 작은 금액들을 저금하시면서 그게 티끌 모여 태산처럼 나중에는 다 기쁨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요 그렇게 국제이사회 마치고 나서 다시 경유지인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처소에 가서 이제 또 설교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는 왕성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한식당 모시고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그러한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는 또 카페에 모시고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우리 같이 홀짝거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터키 지역에 뭐 한식당이 뭐 몇 개가 있는데 비싸요, 비싸. 그러니 어디 그런 데 가서 외식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뭐 한 번이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모시고 가가지고 푸짐하게 대접하니까 이분들이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야, 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날에 제가 설교 말씀을 그 전에 준비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전해야 되겠다.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전할 이 에베소서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었습니까?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이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에 대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아, 이거야말로 이 터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진짜 이슬람의 어둠의 영이 꽉 들어차 거기에 늘 압박당하고 영적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국부인 케말 파샤,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하시죠? 케말 파샤가 터키를 건국을 하면서 세속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전통 하에는 있지만 종교 자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할 거다. 세속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렇지만요, 종교 자유라고 하는 명목상에 발표는 했고 또 그렇게 자유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터키 사람들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슬람입니다. 지금도 동네마다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하루 네다섯 차례씩 그 코란 경전을 계속 시간만 되면 틀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이슬람의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복음 전해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의 0. 몇 퍼센트만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일본보다도 적어요. 일본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의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영적 파워를 갖지 않으면 이 어둠의 영에게 콱 짓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평생을 선교를 해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러니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위축되고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지금 뭐하나, 힘 빠지는 거죠. 힘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 파송받을 때는 막 불붙었던 거죠. 거기 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저 이슬람의 어두운 땅에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여서 내가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면서 갔어요. 흥분해가지고.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거룩한 영적 불꽃이 다 사그라지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참혹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쭉 깔아지고 쳐져버리는 겁니다. 선교지가 쉽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그냥 꽉 도사리고 빽빽한 먹구름과 같이 그 영적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병전이 날마다 벌어지는 전쟁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하고만 싶으면 교회 나와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참 비참하게도요, 이혼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혼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영적으로도 짓눌리고 마귀가 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니까, 아니 선교사님들이 이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파하는 게 뭐냐면 이 중보기도가 고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조달을 안 해주면요, 여러분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보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박수쳐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을 잘 감당하면서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돌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 영성의 대가인 사도 바울마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 너무나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 곳에 다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는 영권도 너무나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환상 중에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그가요 3층천, 즉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무너무 놀랍고 환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한 다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오늘 이 본문의 편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 이 시위대 병사들이요, 4명에서 6시간씩 요 4교대로 바울을 밀착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쇠사슬을 걸고 바울 손에도 쇠사슬을 걸고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맘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뭐 물품도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고로한 자유는 좋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착고에 연결되어 있는 로마 시위대 군사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에 막 딕션이 딱딱 꽂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시위대 병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 전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죄수가 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놀라운 성과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요, 온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물과 지식과 철학과 지혜가 완전히 집대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 그게 바로 로마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콧대가 그냥 얼마나 높습니까? 게다가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온갖 뭐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아폴로라든지 뭐 등등등등의 그 오만가지 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이런 판테온이 있잖아요. 만신전. 근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한다. 그런데 그 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극형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식민지 삼은 그 총구성 나는 저 변방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고백한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입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기를 쓰고 용을 써도요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요 이 체험을 아주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뼈저리게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철학자들로 꽉 차 있는 곳이니까 아내가 한번 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봐야지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복음 전했던 곳 중에서 가장 저조한, 가장 적은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러한 참 가슴 아픈 체험을 한 바울이 그때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 그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저도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권한을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요청을,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런던에 있던 그의 교회가 매주마다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만 명이.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 80억 명이 살아가는 지금도 2만 명이면요, 메가철치입니다. 메가철치. 그런데 이게 벌써 몇백 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인구가 지금에 비하면 뭐 발목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 당시 2만 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메가처치에 이제 탐방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비결과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이때에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이 교회에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면 또는 예배 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탐방객들을 이끌고 어디를 갔느냐? 그 어마어마한 눈이 휘둥그레지는 본당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서 초라한 그 방구석에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방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한 100여 명 정도에 되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입술에 말씀 넣어주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불과 같이 증거가 되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회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성령의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방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게 저의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늘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죠. 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가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몰락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교회 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기도 운동이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 운동이 다 식어버리니까 성령께서도 떠나가 버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다 몰락해버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면 부흥의 불꽃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면
부흥의 불꽃도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축도전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요일마다 제가 저녁에 여기서 금요 돌파 기도회 끝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이 기도의 자리에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로서의 7,000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주님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는 믿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채워지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도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서울이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또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의 기도야말로 교회와 목회를 능력 있게 해주는 발전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교회와 목회, 교회와 목회에 반드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최고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매년 연초가 되면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작정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한 1,500명 정도가 원로 목사님과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완전한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데 그러나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분은 15세기의 독일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뒤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화가가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너무너무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 뒤로와 친구가 그런 결정을 했다 그래요. 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도시에 나가서 훌륭한 선생님께 미술을 배우자. 돈이 필요하니 남아있는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자. 그리고 미술 공부가 끝나면 이제는 반대로 미술을 해서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미술 공부하는 것을 돕기로 하자.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뭐 하여튼 제비를 뽑았든지 해가지고 뒤로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친구가 일해서 벌어서 보내주는 돈으로 그렇게 미술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났습니다. 이 뒤로가 이제는 수준이 높아졌고 등단을 했고 그리고 그의 작품도 이제는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이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가 친구를 생각합니다. 날 위하여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뼈 빠져라 일해서 지원해준 우리 고마운 친구 이제는 내가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 고향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친구가, 그 그리운 친구가, 그 고마운 친구가 웅얼웅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뒤로는 오늘도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고 있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를 도와주세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뒤로가 마음속에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이 친구가요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막노동을 하면서 손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 손이 너무나 거칠어져 있고 굳은 살이 베겨 있고 심지어는 손이 너무 일을 해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신경이 이게 무뎌져 버린 겁니다. 이 손으로는 도저히 화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의 손 그리고 그 친구의 기도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 대신 뒤로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친구를 보면서 뒤로가요 너무너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손. 여러분이 저 영상으로 보시는 이 영상 외에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손, 그 친구의 손.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모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십니까?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모으십시오. 그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가장 귀한 효도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다음 달 3월이면 태신자 이제 또 다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믿지 않는 누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모으세요. 그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불신자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성령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SWM 국제이사회에서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 선교회 우리 이사회 모임에 이제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허구한 날 전쟁이고 옆에서 사람 죽고 막 파괴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난 나온 겁니다.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 근데요, 그 난민 수용소에 뭐 한국분들도 선교사님들도 뭐 서방에서도 막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난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이 난민들 이슬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참화와 인생의 여러 격변을 겪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그들 부지기수가 예수께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요즘에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인데 꿈을 꾸는 거예요. 또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인데 너 나를 믿어야 된다. 너 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누구신지 좀 나와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하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선교사님을 자기 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보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지껏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슬람권은 이 복음의 불모지다. 해도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에서 평생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이슬람 지역을 위하여, 그 무슬림들을 위하여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지구촌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역사하시니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슬람권을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SWM, 이 실크웨이브 미션과 함께 선교에 동참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작정을 했어요. 아, 오늘 좀 도전을 드려야 되겠다. 챌린지를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 50만 원, 내가 월 50만 원, 내가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 개척해서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현지 사역자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너가 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KBP,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업가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 이사로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성령이 감동 안 주시면 뭐 없는 거지만 만약 감동 주신다면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그 영적 도전을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쓰면서 그냥 좋은 덕담으로 그냥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는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에베소 교회는 그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차곡차곡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분 사도행전 때 제가 이 에베소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낮에 뙤약볕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다 남들은 낮에 자면서 쉬고 있는 그런 때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선선했을 때는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를 위하여 꼭 기도해 줄 거야.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을 겁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 이루었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택연금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그 복음을 귀동냥으로 듣게 된 시위대 병사들, 그리고 온 시위대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위대는요,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황제의 근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 자제가 많았어요.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결국 예수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결국 온 로마 제국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고, 결국 주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계획과 뜻을 펼쳐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유명한 요한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하였다.
또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며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교만을 몰아내었다. 도성들을 멸망해서 건져내었고 태양을 머물게 하였으며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담이 없는 광산이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하여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기도가 진정 이렇다면, 그리고 사도바울마저도 기도를 요청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